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올한해꼭 붙잡아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전통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 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잘 갖췄는데 내용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 그래?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그렇게 말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뭘 우리가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은 시대 따라 문화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교회 따라 다를 수 있고 교파 따라 다를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일순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 하을다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니라 신앙의 일순이는 뭡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가 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장 일순위에 놓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최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짜투리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내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다하다 남은 힘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의 최고의 에너지, 최고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요.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라,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통이었다 그런 말이죠. 저는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올해는 기대가 더 많아요. 왜 제가 큰 기대를 갖냐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지금 439명이 성경 통독과 묵상 대행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0년부터 성경 통독 계속 해 오고 있는데 2020년에 366명이 성경 통독 했고요. 작년에는 257명이 성경 통독했고 올해는 439명이 성경 통독에 도전했어요.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창세기부터 계시록지쭉 읽어가면서 핵심 구절을 또 묵상해요, 묵상합니다. 그걸 새벽기도도 나누고 수요일도 나누고 온 교회 전체가 성경 통독 묵상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말씀이 흥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고 하나님 말씀은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흉악한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병자를 일으켜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높은 산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전통을 지키기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음식이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욕심이죠. 욕심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해서 무슨 음식을 먹느냐, 안먹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20일 23절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예를 들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다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이런 욕심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라 음란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손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씻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음을 씻어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먼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다. above all else, God your heart. above all,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또, 가정도 잘 지켜야 되죠. 재물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요? above all.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왜요? 여기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잘 지켜야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관계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모든 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성도 여러분, 2022년 새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잘 붙잡고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십시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날마다 드리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는 게 모든 걸 지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